가서 친절하게 입에 있으니까 친절하게 생각을 해보자. 근데 그 유리 조각을 보자마자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. 그래서 막 해서 어떡해 이러는데 효성 언니가 또 리더니까 단호하게 진아 울지 마. 여기서 울면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. 너 지금 어디야? 네. 어디야? 이렇게 물어보는데 언니 나 밖에 있어. 밖에 눈이 보여. 이러면서 계속 우니까 언니랑 멤버들이 다 놀란 거예요. 얘가 튕겨져 나갔구나. 지은이가 중상을 입었구나. 그래서 아 알았어 나간 다음에 너 꺼내줄게 이래서 누가 발을 빼는 순간 제가 그 유리 조각 앞으로 한 번 더 철컹하는 거예요. 어머나. 그래서 거기서 또 무서워가지고 방금 발 뺀 사람 제발 발 빼지 마. 이게 엉켜 있으니까 사람끼리 속에서 사고 현장 속에서. 그 사람은 또 그게 아프니까 자기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뺐는데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예요. 그 한쪽으로 사체를. 발로 잡고 있었네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지? 구조가 돼서 나왔는데 제가 제일 멀쩡하더라고요. 아이고. 오히려 네 저를 지탱해주던 그 다리가 효성 언니 다리였어요. 그래서 네, 효성 언니가 작년에도 한번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인대를 또 다쳐서. 그리고 그때 거의 뉴스 속보처럼 이렇게 뭐 시크릿 차량 전복 이런 사고 소식이 막 났었어요. 그걸 보시고 부모님들은 사실 그 순간까지. 저랑 부모님이랑 연락이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. 제가 사고 동시에 핸드폰이 같이 날아가는 바람에 네, 부모님이랑도 연락이 두절이었는데 그 상태로 하루가 지난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무 연락도 못 받고 뉴스에는 계속 시크릿 전복 사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눈 뜨자마자 아차 싶어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. 네. 나 무사하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엄마는 당장 지금 갈까 엄마가? 갈게 했는데 또 저는 여느 때처럼 아, 뭘 와, 걱정하지 마, 그냥 괜찮다니까? 그래서 이렇게 좀 화를 냈어요. 근데 그 순간 엄마도 도리어 화를 내시더라고요. 내가 다친 딸 얼굴 보러 가지도 못하냐고. 그래서 그동안 제가 데뷔한 지 3년 됐는데 그동안 제가 부모님께 불효를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항상 뭔 일 있을 때마다 아, 오지 마, 됐어. 괜찮아. 그러면서 계속 오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. 안전벨트를 안 했었어요? 네, 안 했었었어요. 왜냐면 뒷자리에 있어서 뒷자리에 또 이렇게 멤버들과 네.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보니까 뒷자리도 무조건 안전벨트를 무조건 해야 돼요. 해야 되고. 네. 아니 근데 제일 큰 부상 당한 멤버가 사실 그 순간에 아무 말이 없길래 진거가 제일 멀쩡한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때 정신을 잃은 거더라고요. 진거가? 네.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병원에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갈비뼈에 금이 가고 폐에 멍이 들고 그래서 숨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그렇죠, 돼서 그렇죠. 불행 중 다행으로 큰 부상은 아니게 참 다행이에요. 다행이에요. 무엇보다도 활동을 진짜 제일 바쁠 때 이렇게 컴백 첫 날 많이 힘들었겠어요. 그 사고가 컴백하고 나서 첫 주만에 맞아. 사고가 난 거였는데 시크릿 멤버들도 그 앨범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했었어요. 아 이번에는 좀 변신해서 대중분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오는 실망감이 되게 크더라고요, 처음에는. 근데 그 순간에 느낀 멤버의 우애? 너무 컸던 것 같아요, 저한테. 그러니까 쉬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. 그 순간에 자기 발 안, 아픈데도 그 지탱해주고 있었던 효성 언니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렇죠. 또 구급차 안에서 손을 계속 잡고 있던 선아랑도 아 이게 위험한 순간에는 멤버들밖에 없구나 정말 그것도 느꼈고 참 이런 수식어가 미안하기도 해요. 국민 여동생 킬러입니다. 유현석 씨. 저는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게 그때 이특 씨랑 저랑 너무 물어뜯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영화에서 영화의 그 이미지만 보고 우리 수지 씨. 근데 방송 나가고 나서 좋아했어요. 그 생각만 하고 우리 첫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. 한 친한이 뭐예요? 친구예요? 한 대 치고 싶은 남자. 지난번에 건축학개론 이후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쁜 남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쇄신해 보려고 좀 이렇게 훈남 이미지를 어필해 보려고 출연을 했는데 첫사랑 때 그 이별하면서 집착한 얘기를 좀 했어요. 맞아. 내 후배 말고 여자친구 할래? 페인트를 막 사와가지고 누구야 주리안에 고마워 뭐 사랑해 이렇게 적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겠네 안 되겠대
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.